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일까?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각 미디어들이나 기관들이 발표하는 대학 랭킹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랭킹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US News and World Report의 경우 2021년 미국 대학 랭킹이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 발표는 항상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 심지어 대학들도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정말 자녀들의 대학 행복지수와 매칭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의 수준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자녀들의 만족도와는 별개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적응에 곤란을 겪고 행복지수가 아닌 불행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아예 자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방황을 하다가 졸업이 1, 2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즉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면면을 하나씩 비교해가며 어느 대학이 무리 없이 적응하기 쉽고 4년에 졸업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통에 관심이 많고 졸업 후 취업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조건은 기계공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 등 희망 전공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검증된 대학이어야 합니다. 모든 4년제 대학이 똑같이 이 학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열심히 리서치를 해보면 의외로 자신에게 꼭 맞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입견이나 대학 간판은 평가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드미션 마스터스의 경우 미국 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유는 학생에게 잘 맞는 대학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 사립은 아니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학들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별다른 문제 없이 4년 만에 졸업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곤 합니다. 명문대에 취중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우 나무에 집중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보여주려 해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수천 개의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10개, 20개의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속이 꽉 찬 대학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자녀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말 잘 어울리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